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삶으로 체득해가는 여정이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그들과 가까이 하여 혼인하고 왕래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면 그들이 올무와 가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단어인 다바크는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고 패망의 길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오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스스로는 원어적으로 너희 영혼을 위해서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듣고 돌이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혜로운 백성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은 그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장 먼저 들어간 땅이었고 야곱이 돌아와 정착하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저 한 도시가 아닙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도 바로 세겜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가나안의 종교적, 정치적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18번이나 사용됩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흐지부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려면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정확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맹세를 네 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리석은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올무와 가시에 찔려 고통당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면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깨어져서 끝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라고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깨끗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포합시다.